31번 볼게요. 31번은 이제 what does not work란 얘기는 뭐 이렇게 잘 작동하지 않는 거, 효과가 없는 걸 얘기하는 거고, what does work은 뭔가 이렇게 효과가 있고 잘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지난 20년 동안에 몇몇의 교육자들은 믿었는데, 뭘 믿었냐면은 아이들이 뭐 하도록 허락되지 않아? 실패를 경험하도록 허락되지 않는다. 얘네는 그래서 잘 되는 것만 보란 얘기. 애들은 실패하면 좀 기가 죽으니까 실패를 경험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빨간색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교육적인 상황이잖아. 이것이 이제 구조가 만들어졌어. 뭐뭐하기에서 모든 아이들이 성공적이잖아. 언제 거의 모든 시간 동안에 성공적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제 풀면 다 맞게 좀 쉽게 문제도 내고 막 이렇게 했나 봐.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빨간색이겠지? 그것은 어떤 사고가 되었냐면은 모든 실패의 경험이 아마도 이제 discourage의 목적어 from ing지. 그래서 목적어 ing 못하게 하다, 낙담시키다. 그래서 아이들이 미래 공부하는 것을 낙담시키다, 못하게 하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전부 다 이것도 빨간색이 되는 거겠지. 성공만 경험해야지 실패를 경험하면은 아이들이 미래 공부를 안 하니까. 자, 그런데 이 과학의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반대 개념이 나오겠지. finding out이니까 알아내는 거야. what does not work이니까 좀 효과가 있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잘 작동하지 않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 as important as 뒤에 것만큼 중요하대. 뭐를요? 이제 what does니까 잘 작동하는 것을 알아내는 것만큼 중요하대. 그러니까 실패도 성공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야. 자, 실은 과학에서의 진짜 발전은 tend to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데, 뭐할때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 뒤에를 보면은, 자, 비록 학생들이 뭐뭐해서는 안 돼, 꾸준하게 직면해서는 안 돼, 모를요, 좌절스러운 배우는 상황에 있어서, 자, 그렇지만은 긍정적인 태도야. 뭐에 대해서 실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아마도 더 그들에게 작용할 거래. 발전시키는데 뭘 발전시키는 거냐면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발전시킬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직면하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극복해야지 아이들이 더 성숙한다는 얘기예요. 특히 과학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과학적인 그 의문에서 뭐예요? 올바르거나 혹은 잘못되는 답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이런 좀잘 되고 혹은 잘안 되는 것에 대해서 다잘 직면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진짜 발전은 빨간색이 들어가야 돼, 파란색이 들어가야 돼. 어떤 색깔이 들어간지 생각해 보시고 여기서 한번 답을 골라 보세요.